두 번째 코딩 프랙티스입니다. 화면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? 이걸 우리가 그대로 한번 구현을 하는 겁니다. 세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, 첫 번째는 오더링이 없는 상태, none이고, 두 번째는 오더링이 MRB, 지난 에피소드에서 소개해드린 MRB, 그리고 세 번째는 MRB with LCB. 이세 가지죠? none, MRB, MRB with LCB. 이세 가지 형태의 오딩으로 해서 백트래킹만 하는 경우, 백트래킹과 보면은 포워드 체킹, 즉 필터링이죠. 필터링을 같이 합쳐서 하는 경우, 그리고 백트래킹 with 아크 컨시스턴시 세 가지 경우 총 그러니까 9개가 되죠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9개를 코딩을 하는 게 이번 코딩 프랙티스의 주제입니다. 물론 맨땅에 그냥 하는 건 아니고 강의실 게시판에 보면은 요 기본적인 HTML 포맷이 다 제공이 되고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 이 포맷을 가져가서 그냥 그대로 이 알고리즘만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.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 해답이 있죠. 정답이 되는 소스 코드가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보시지는 마시고 일단 먼저 직접 파이썬으로 작성해 보시고 막힐 때 제시되는 모범 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